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국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 실장도 이번 주 안에 소환하는 방안을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 이 나란히 소환하면서 이재명의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이번에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이 둘 묶어가지고 하나로 기소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앞에는 이재명 관련해서는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을 묶어가서 이재명을 기소했고, 자, 이번에는 이 쌍방울과 그리고 백현동 사건을 묶어서 기소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 사건에 모두 다 김용과 정진상이 관여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김용과 정진상을 불러서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부르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도 이 8월쯤에 이재명을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에는 그냥 기소가 아니라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재명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 본인도 앞으로 정당한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런데 갑자기 자 이 체포 영장 관련해서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때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기명 투표하자 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검 형사 6부는 27일 오전 10시에 김용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월달에도 김용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용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성태는 법정에서 북한 스마트팜 대납 비용과 관련해서 자, 그 직후인 2019년 5월 6일경에 김용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김성태는 김용이 이재명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 하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이 고맙다, 알고 있다, 이재명 알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성태가 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이어서 이 김용을 조사하고 그리고 바로 이재명을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화영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앞에는 자 뭔가 이 보고를 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특히나 쌍방울 관련해서 평양에 보냈던 이재명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보고도 했고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관련된 설명도 했다, 자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알려지고 난 뒤에 바로 이 이재명 측에서 말하자면은 이화영 측을 만났고 그리고 바로 이화영의 부인이 이재명 당 쪽에다가 단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화영도 옥중에서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자 이렇게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 본인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러자 당에서 급하게 움직인 것 아닌가, 그래서 회유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 변호사를 통해서 시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번복은 자,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김용과 정진상을 불러서 조사하고 난 뒤에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도 이르면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진상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정진상 측도 조사를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검찰은 최근에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의 관계자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윗선으로 지금 정진상 등 윗선의 지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맡았던 백현동 사업을 맡았던 아시아 디벨로퍼, 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는 최근에 그 재판에 나와가지고 성남시의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다,
그중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가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임섭 씨라고 하는 이 브로커, 과거에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영입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이 용도 변경이 잘 안 됐는데 네 단계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고 빨리빨리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 100% 짓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 아파트는 10% 짓고 나머지는 일반 민간 분양을 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줘가지고 아시아 디벨로퍼 측에게 3천억의 이익을 가져갔다. 그런데 김인섭 씨가 나타나가지고 자, 한 200억을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00억 달라. 그 200억을 달라 한 걸 보니까 그게 위선에게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가는 걸로 생각했다 하는 게 아시아 디벨로퍼의 이 정모 대표입니다. 자,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지금 검찰로서는 자, 확고한 이 진술을 다 받았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 통해서 그렇고 그리고 저기도 이 김용을 통해서도 지금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자, 보고를 받았다 막 이렇게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기 김용과 정진상보다는 지금 검찰이 겨누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8월 달에는 큰 국지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 이거를 제3자 뇌물로 합니다. 이재명이 평양에 갈 돈을 쌍방울에 대신 내줬으니까 이재명이 내야 할 돈을 제3자가 내주니까 제3자 뇌물이다. 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도 된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은 이번에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아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이 국회에서 이 방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공언해 온 것처럼 자, 포기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포기할지 포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조건을 달아가지고 정당한 영장일 때만 우리는 포기한다 그랬다. 이건 또 계속해서 본인에 대해서 뭐 검찰이 수사하려 그랬더니 정치를 하고 있다, 탄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반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결에 들어갈 경우에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31명이 이재명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여기 방탄을 내려놓겠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도 지금 기대하는 거 크게 두 가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부결 해줄 것,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거치지 않거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치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판사가 알아서 봐줄 것, 요걸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후자를 더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후자를. 이재명 측의 이화영에 대한 증거인멸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부인의 아주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입장 일부를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남편의 재판과 검찰 조사 과정의 변호를 수임한 변호인단 중 일부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이화영의 동의가 없는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오는 25일 진행되는 재판에서 변호인단 해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측은 재판부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해임 신고서는 해광 수임 계약 당사자인 이화영의 부인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광은 지난해 이화영이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개월 가까이 진행이 된 재판을 대리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며 재판과 수사에서 모두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광이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후 이화영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 바 있는데 이날 해관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이화영의 부인은 최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화영의 달라진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최측근 수도권 의원이 이화영 측에게 접촉해서 당이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유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은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사유로 해광 측이 재판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검찰에 대한 유화적인 대응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의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고 본 것 같다며 남편은 정치범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화영이는 아직 해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이화영이에 대한 4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 해임에 대한 이화영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상 피고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는데 이화영과 해광 변호사들 간의 신뢰관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인단이 해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이재명 측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까지 제출한 이화영의 부인이 왜 변호인단을 해임하려는 거냐 이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해광 측을 해임하고 이 민주당과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찬 시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임 이후로 든 재판 기록 유출 사건은 이화영이의 재판 기록이 이재명이의 측근 현근택 변호사 등을 통해 이재명 측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인데 지금 이화영 측과 이재명이 작당 모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화영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진술, 재판을 모두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감시역 변호사를 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건데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게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상의해서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서 정진상의 요청으로 쌍방울에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으며 이재명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보고했고 이재명이 알았다고 대답하며 사실상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이화영의 재판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사흘 만인 지난 21일 이화영이는 돌연 부인과 면회 이후 옥중 자필 편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는 있지만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왠지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화영 측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회유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화영 부인의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합니다. 이화영이도 이제 자신이 살려면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의 이화영에 대한 민주당은 이화영에 대한 이 검찰 사를 지금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이화영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영배 인권위 상임고문 등 4명은 오늘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조작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인 조작 진술에 더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에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일부의 언론 보도는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 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는다며 10개월간 겁박해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이냐,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원지검장 면담을 위해서 곧바로 검찰청사에 들어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분 만에 밖으로 나왔는데 면담 불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청사 앞마당에 앉아서 농성하던 이들은 검찰 관계자가 나와 재차 수사 중인 사안이라 면담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입장문을 전달하고 20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거 무슨 도둑놈들이 포도청에 몰려가서 도둑 잡지 말라고 지저대는 꼴인데 성질 같아서는 육모방망이를 꺼내들고 모조리 때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박범계 저 인간은 일국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의 피의자 증언 조작을 멈춰야 할 겁니다.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드러나니 민주당이 나서서 이화영 측에 접근 피의자의 진술 번복과 회유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